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기관의 매도가 4거래 연속 이어지면서 양지수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다가 현재는 2980선 아래로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10거래 만에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1% 이상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과 시멘트 그리고 2차전지 장비주들 상승하고 있고요. 게임과 NFT, 엔터주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오픈 채팅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메신저를 설치하셔야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먼저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오늘도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전화 상담은 전화번호 02-3772-9444번으로 걸어주시고 1번 누르시면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도 많이 연락해 주시고요. 또 혹시나 앞서 소개해드린 오픈 채팅 참여 방법 잘 모르겠다, 메신저 설치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오늘도 다양하고 푸짐한 선물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골수의 픽 퀴즈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에게는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정답을 모르시더라도 문자로 재밌는 이야기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세 분에게는 치킨과 커피 교환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치킨과 커피 선물 당첨자 세 분은 방송 마지막에 문자 내용과 함께 공개해드리니까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 분석하는 적중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환율이 1,195원 선까지 오르면서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환율적인 움직임도 좀 분명히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기관의 매도가 좀 지속된다,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일단 뭐 그 전에 앞서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많이 매도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인 것 같습니다. 뭐 아무래도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게 되면은 기관은 이제 현물에서는 뭐 자연스럽게 같이 매도를 좀 하는 분위기가 같이 나오게 되고요. 뭐 거기에 따라서 환율도 올라오게 되고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좀 약해지는 부분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영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내일 FOMC 의사록도 있고 하다 보니 조금 대형주들의 좀 주춤하는 면들도 있고 많이 오른 종목들도 좀 빠지고 보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뭐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보고요. 지금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에는 역시나 뭐 최근 들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업종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도 있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 업종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업종들은 뭐 좀 더 추세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어제도 미국에서 애플이랑 메타랑 테슬라 위주로 이제 장이 움직였던 것만큼 시장의 분위기는 좀 어느 정도 좀 확실하게 좀 정해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실 좀 외면해가지고 투자에 과오가 생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가진 종목이 시장에서 지금 철저하게 소외가 됐고 내가 지금 이거 팔고 다른 거 살면은 이것보다 낫겠다라고 말은 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실제로 저희가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대부분의 종목 상담 들어온 종목들이 비슷합니다. 공통점은 한 70%, 80% 이상의 종목들은 뭐 관심을 못 받는 종목들에 대해서 많이 상담들을 많이 주고 계세요. 아주 그런 관심을 못 받는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 매수를
또 이제 질문을 또 많이 주시는데 사실 추가 매수보다는 내가 지금 다른 종목 사가지고 만회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다라는 것들도 다들 아시면서도 내가 가진 종목 해결하는 거에 좀 더 좀 편협하게 좀 보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측면에서도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여기 이 정도 오르면은 위험하지 않을까 알면서도 추가 내가 하루쯤은 더 하겠지라는 마음에 좀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들도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실수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요즘에 많이 빠진 종목들이 올라오는 경향들이 좀 있고요. 하물며 메타버스 내에서도 많이 올랐던 컴투스 홀딩스나 그런 종목들은 조금 주춤하지만은 좀 못 올랐던 종목들은 좀 올라오는 경향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업종을 보더라도 많이 오른 것보다 이미 내가 못 사서 그 많이 올라가지고 추가적으로 뭐 5% 10% 더 가는 것보다 그냥 저렴할 때 사가지고 뭐 3에서 5% 이상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좀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내가 지금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기다리는 것들을 조금 다르게 새해니까 다르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새해 첫 주 아직 새해 첫날은 지났지만은 새해 첫 주니까 투자하는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는 업종들은 좀 잘 정해져 있으니까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오늘 하락은 좀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전기차나 메타버스 같은 기존 주도 섹터들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렸는데 너무 많이 오르는 종목들은 좀 매도 시점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주도주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 이러한 조언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이영 전문가님의 한마디도 들어볼까요? 오늘 저의 한마디는 올해 시장 어려운 만큼 기회도 많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전제는 뭐냐면 올해 시장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시장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으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재작년에 2020년에 3월에 급락을 하고 그 이후에 올라올 때 들어가신 분들이 주식시장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면은 웬만한 종목들은 올라가는 시장을 여러분들이 2020년에 겪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에 상당히 좀 막혀있는 상태에서 지지부진한 시장이 이어지니까 삼성전자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손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시장 너무 어렵지 않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주식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작년 같은 시장이 이례적인 시장이었습니다. 좋은 기회였던 시장이기도 하지만 통상 우리 시장이 박스피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일단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3번이나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대선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는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거기다가 가장 이제 큰 문제는 시장이 얇아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이제 거래량도 좀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이 두꺼운 느낌이 좀 강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올라갈 때는 강하게 올라오고 빠질 때도 하방이 어느 정도 잡혀주는 시장의 흐름이었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많이 건너갔습니다. 제가 여러 번 미국 투자 예측금 같은 것들이 이미 작년 동기 대비해서 두 배 이상 늘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반대로 우리나라 시장은 좀 얇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소위 말해서 이제 큰 종목들이 가기도 좀 힘들고 대표주들은 가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버텨줘야 될 테고 그렇지 않은 이제 중간 정도 레벨에 있는 종목들은 좀 어려운 구간들도 있을 것이고 개별 종목들 위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얘기는 개별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 형님들이 소위 말하는 세력 형님들이 뉴스를 띄워놓고 주가를 부양하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뉴스를 보고 이게 좋은 종목이구나 하시면서 사시는 경우들도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지갑을 노리는 경우들, 뉴스들 많이 나올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개별주들이 강하게 움직일 때 참고 인내하신 분들은 수익이 되실 테고 뉴스를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손실이 나실 겁니다. 주식은
쌀 때가 가장 좋은 겁니다. 싼 것만큼 호재는 없고 그 싼 이유가 실적이 나오는데 저평가가 된 종목들이라면은 충분히 호재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뉴스를 보고 들어가신다면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렵지만 어려운 시장이 될 겁니다. 시장이 얇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들 그리고 투자 기법들을 한 번 정도는 재점검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한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또 실적 기대감 있고 또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 위주로 잘 선별을 하셔서 좀 여유 있게 투자 전략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의 시장 적중 한마디까지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전화번호 02-3772-9444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님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 참여도 가능하니까요. 이 오픈 채팅방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잘 확인해 주시고 또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오전장 시장 분석 들어봤고요. 이어서 적중 골수에픽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수에픽 수익률 리뷰부터 짚어볼게요. 오늘 점검해 볼 종목은 DI입니다. 자, 반도체 장비주로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다가 오늘 한 전고점 인근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좀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인데 자,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저희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저희 10,000원 목표가를 드렸는데 오늘 이제 고점이 10,4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일단 목표가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날짜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뭐 오래된 종목들, 수익 많이 난 종목들도 사실 리뷰드리기 이제 겸연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갔던 종목들을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12월 22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매수가 8,730원, 오늘 고가 기준 19.13% 목표가까지 왔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고점 인근에서 살 때가 아닙니다. 많이 가니까 더 가니까 지금 사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은 일부 차익 실현 하신 이후에 나머지 절반 정도는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해보자. 일단 반은 잘라놓고 수익을 챙겨놓는 구간이지 지금 접근할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방송 보고 사신 분들은 반은 차익 실현, 나머지 반은 돌파 여부 확인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0,000원, 전 고점 인근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유하신 분들만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돌파 여부 확인해보자라는 전략 다시 한번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리뷰까지 확인해 봤고요. 또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골수에픽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다양한 골수에픽 종목들을 선정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골수에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골수에픽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총 7가지 종목이 있고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과연 오늘 퀴즈는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 단 세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에로 시작하는 에땡땡인데요. 자, 어떤 힌트들이 있을지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오늘 코스피 종목이고요. 가구, 집콕, 정책 네 가지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가구, 집콕 이런 쪽인가요? 인테리어 쪽인가요? 네, 저렇게 보니까 왠지 침대 회사 같네요. 침대 회사?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왠지 침대 회사 같지만. 근데 그 회사 상장이 안 돼 있죠? 네, 침대 회사 네. 아닙니다. 아, 네. 있지만. 아, 있어요? 네, 있지만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침대 회사 아니고 가구 회사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원래는 주방 가구 위주로 이제 많이 했었고요. 뭐 가격대는 이제 코스피 시장대에서 2,000원대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고 사실 주방 가전이었지만 사실 우리는 주방 가전보다 여러 가지 뭐 선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리빙 가구들로부터 우리 좀 친근하게 다가갔던 가구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랜드 자체는 그게 고가라기보다는 뭐 중가나 중저가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실 뭐 누구나 좀 이름 한번 들어봤을 법도 하고 집마다 뭐 하나씩은 좀 있을 만한 가구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실 이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린 이유는 아까 좀
딱 보니까 네. 저는 가구보다 침대 회사가 먼저 떠올라가지고 혹시나 쉴 수 네. 있으실까 봐 가구 업체는 좀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코스피 종목이고요. 가구라는 키워드를 드렸지만 침대는 아니다라는 점 강조를 해드렸고 저는 좀 주방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네.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주방 가구 좀 전문 업체다라는 힌트를 드렸고요. 다음 설명을 들어볼까요? 이제 요즘 이제 주방 가구 관련해서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이 또 있고 네. 최근에 또 인테리어가 이제 직콕을 하면서 인테리어 열풍 좀 불면서 그때 이제 좀 수혜를 받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종목은 이제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 혹은 이 회사를 잘 아시는 분들 옛날에는 이제 일반 가구들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요즘은 가구를 옛날에는 다 가구 전가로 샀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이제 뭐 인터넷으로 시키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사실은 큰 이제 가구사들 몇 개들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좀 이제 경쟁도 많이 치열해진 상황이고 외국계 계열사들 이제 가구 업체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구보다는 인테리어 쪽으로 보시는 분들 많은데 올해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물론 야당이 될지 여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지금 뭐 주택 공급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 이번에 이제 뭐 현 정부의 이제 여러 가지 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를 지적하시는 게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집값을 못 잡은 것들 때문에 새로 나오는 후보들은 집값을 잡겠다. 그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공급 정책과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를 들면은 어떤 한 단지를 지을 때 뭐 현대건설이 지을 수도 있고 대림산업이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은 그 쓰는 부족품들 그 가구 인테리어 할 수 있는 내장재 같은 경우는 뭐 현대건설이 되든간 대림산업이 되든간 또 뭐 삼성물산이 되든간 내장재를 쓰는 경우들은 사실 이제 여러 회사들이 들어오고 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건설주 에 더해서 볼 수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애로 시작한 세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제 주택 공급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뭐 인테리어, 시멘트 이런 종목들 많이 움직이는데 그런 수혜주 중 하나다라는 힌트를 들어봤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제약바이오주 한 종목을 제시해 드렸는데 그때랑 이름이 뒤에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아주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바이 땡땡이었었는데 이번 애땡땡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명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회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차 이름하고 비슷합니다. 넥소라는 차하고 되게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두 글자의 종목 그리고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재밌는 문자 위트 있는 문자들을 치킨과 커피 쿠폰도 드리고 있습니다.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라디오에 사연 보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사연 보내주시면 좋겠고 저희 장 끝나고도 이 방송 끝나고도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구수라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오픈 채팅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또 시황이나 뉴스들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해서 혼자 하면 좀 외롭잖아요. 특히 올해 시장이 좋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을 같이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름 힌트까지 오늘 애로 시작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 가구, 인테리어 관련주다라는 설명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5분께 드리고 있고요. 또 문자로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연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께는 치킨과 커피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선물이 가기까지는 한 4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조금 좀 천천히 여유 있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적중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통해 직접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LX 인터내셔널이요. 아, 네, LX 인터내셔널 매수가랑 비중은요?
26,500원이고 5%입니다. 네, 26,500원이면 오늘 현재가가 26,600원 정도라서 딱 매수가랑 비슷하신 분인데 부분인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기 석탄 파동이 일어나서 제2의 요소수 사태처럼 일어날 네. 거라고 하는데 이 주가가 많이 지금 그래도 좀 떨어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 전망이요. 알겠습니다. 좀 상승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추가 매수해 될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네.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그 칭찬부터 해드려야 되죠. 일단 매수하신 그 근거가 좀 명확하셔가지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되게 좋은 것 같고, 일단은 그 석탄 파동 같은 경우들은 뭐 요즘 뭐 호주랑 아니 중국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뭐 인도에서도 요즘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네. 예, 석탄 파동과 관련돼서도 이야기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석탄 파동이 일어나서 요소수가 이제 부족해지는 사태가 이제 일어나는 것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주식보다도 조금 더 시사적으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요소수 사태 겪은 지 몇 달 안 됐죠? 한 두 달? 한 달? 예. 네. 네. 됐는데 정부에서는 다음부터 이런 일 없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잘 준비해서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가지고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뭐 몇 달 안 됐는데 또 요소수가 또 부족해서 이번에 인도 때문이다 요소수 부족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정부 입장에서 많이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지난번처럼 뭐 강하게 반응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한 대 맞아봤고 또 한 대 맞아본 상황에서 다음에 한 방 더 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가드도 설치를 하려고 하는 지금 움직임이기 때문에 또 요소수가 필요하신 운전자분들도 아 이거 언제 그럴지 모르니까 지금 요소수 넣지만은 될 때마다 막 쟁여놓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지난번처럼 뭐 강하게 요소수 사태가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다행히 매수 시점이 높아가지고 막 뭐 물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조금 고민해볼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본다로 가면 있는 것만 가지고 본다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대안이 있다로 가면은 종목 교체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은 시청자님께서 종목을 잘못 고른 건 아니에요. 잘못 고른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한번 맞은 경험이 있던 이슈고 이번에 정부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사실 그거는 정책의 문제이지 뭔가 요소수가 부족한 건 문제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또 요소수도 우리나라 내에서도 뭐 다른 요소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회사에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뭐 우리가 뭐 요소수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종목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LS 인터내셔널은 사실상 저는 종목 교체도 괜찮지만 어떻게 보면 보유도 괜찮은 게 요소수가 부족하지 않아도 단순히 석탄이 부족해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왜냐하면 물류회사잖아요. 기본적으로 요소수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물류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뭐 종목 교체도 대안이 있으면 괜찮지만 대안이 없으면은 보유도 괜찮으시니까 일단 뭐 추가 매수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여기까지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전문가님. 네. 만약에 추가 매수를 제가 이제 보유하면서 더 하고 싶다 하면은 선은 어느 선에서 선의 가격은 오히려 지금 가격도 나쁘진 않은데요. 오히려 네. 26,0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26,000원 이상을 지키는 것을 잘 확인해야지만 추가 매수가 가능하니까 떨어지면 네. 추가 매수해야지라는 게 오히려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X 인터내셔널은 추가 매수 없이 보유 또는 종목 교체 의견을 드렸고요. 오히려 추가 매수보다는 손절가 26,000원으로 잡고 대응하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우리 기술이요? 우리 기술 매수가란 네. 기준은요? 아, 2,400원에 20%요? 네, 2,400원에 20%요. 네, 최근에 주가가 정말 좀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아니, 그 매수를 했는데 매수 헌날 것도 빠져가지고 여지껏. 그렇죠. 이게 9월 달에 산 것 같은데. 네. 계속 아니 저기 모 방송에서 좋다고 해서 샀거든요. 네네. 네, 사는 것도 계속 빠져가지고. 네, 언제쯤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가 전망 좀 한번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우리 기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원전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가격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보셨던 방송에서 그 손절가량은 다 주지 않나요? 저희도 이제 예를 들어서 목표가랑 손절가를 드리잖아요. 네. 손절가랑 목표가 혹시 들으시고 사신 건가요? 예. 그럼 손절가를 지나지 않았나요, 지금? 지났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매수를 했다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손절가에서 손절을 안 하신 게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타점 자체가 아마 이제 양봉도 나올 때 거래량 실린 양봉이 나오는 9월 달 이제 매수 그 양봉 자리에서 아마 추천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방송에서도 아마 손절가는 잡아줬을 거고 그게 아마 2,000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죠? 네. 아마 2,000원 자리가 중요한 이제 매물대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손절가가 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일단은 올해 이제 그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이집트에 이제 원전 한수원에서 원전 단독 이제 그 수주 예비 이제 입찰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해서 이슈도 좀 나오고 한번 실제로도 이슈가 나와서 급등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켜줘야 될 자리를 못 지켜고 밀려내려온 측면도 있고 최근에 EU에서 이제 원전도 이제 핵폐기물 핵 그 관련해서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면 이제 그린 청정 에너지로도 좀 볼 수 있다는 이제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은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내부에서 안 쓸 수는 좀 없는 측면들도 있고 현재 현 정권에서 이제 그 탈원전 정책을 취하고 있지만 요즘은 조금씩 말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탈원전은 아니다라고 조금씩 이제 말이 좀 바뀌는 게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사실 전기가 부족한 측면에서 당장 이제 대체 에너지를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정도는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한 1,680원인데 지금 제가 밑에 그어놓은 라인이 있잖아요. 이 자리가 이제 지켜줘야 될 자리입니다. 이제 이 자리가 무너지면은 조금 어려운 구간이 지나갈 수 있는데 제 생각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이슈들 그리고 이번에 대선이 있다는 측면들 생각을 한다면은 현재 구간 두꺼운 매물대고 전에 이제 돌파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강한 지지 라인을 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구간에서 옆으로 횡보한 이후에 반등을 해줄 겁니다. 반등을 해줄 건데 2,400원을 일단 바로 목표가로 삼지 마시고 일단 2,000원대부터가 매물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2,000원대를 1차 목표가로 삼으시고 그 자리를 돌파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자리가 돌파되면 2,400원까지 열려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보유하시고 손절가는 지금 1,680원이니까 1,500원 정도만 잡으시고 1,500원대가 깨지면 일단 1,200원대까지도 열려있거든요. 그래서 손절가 1,5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2,000원 2차 목표가 2,400원 잡고 보시면은 그래서 대선 이후 또 대선 전국에서 원전 이슈가 나왔을 때 한 번도 지금 정권하고 예를 들어서 일단 야당 쪽에서는 지금 정권하고 반대되는 이제 정책들을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한 번 정도는 이슈를 살 수 있다. 문제는 원전 짓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런 정책 기대감으로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현재는 보유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기술은 보유 의견 드렸고요. 1차 목표가 2,000원, 손절가 1,5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분과 전화 상담 모두 진행해 봤고요. 다시 한번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L로 시작하는 총 세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첫 번째 힌트는 코스피 2,000원대의 주방, 생활 가구 전문 업체다라는 내용을 드렸고요. 두 번째 힌트는 인테리어 열풍 속 주택 공급 정책 확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두 가지 힌트를 모두 드렸으니까요.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연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도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는 02-3772-944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1시간만으로는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단 메신저를 설치하셔야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먼저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고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문자 상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자는 44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솔브레인 매수가는 27만 8,500원에 15%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하반기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27만 3,70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분은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좀 잘 안 움직여요, 이 친구도. 이 친구도 네. 잘 안 움직이는 종목이고, 저는 지금 반도체 종목을 좀 통틀어서 좀 보고 싶습니다.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지금 뭔가 소재다, 장비다 나눠서 뭐 어떤 종목들은 간다, 안 간다 나눌 때 그냥 사실 이 회사가 반도체 어떤 부분 만든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뭐 전문 뭐 분야가 아니면 사실 잘 모르잖아요. 뭐 장비 업체다, 뭐 후공정이다, 전공지는 뭐 말은 많이 하지만은 사실 정확하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 좀 기대값을 갖는 것보다 쉽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 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무슨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다들 올라와 있었고 그 이유가 아직까지 현재 지속형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더 갈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 그렇지 않은 반도체 종목들은 반등하기가 아직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명확히 말하면 반도체 업종이 지금 완전히 돌아선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브레인이 지금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오래됐으면은 뭐 미래에 되게 좋은 걸 말씀드려서 매수가 회복될 수 있을지 봐야 되지만은 지금 매수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좀 종목을 좀 바꿔서 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반도체를 어차피 볼 거라면은 다른 반도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다른 이슈 때문에 조금 시끄럽지만 동진세미킵이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뭐 지금 오스테 임플란트 때문에 잠깐 주가가 꼬였지만은 지난번에 포토레지스트 뭐 자체로 생산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때 다시 한번 돌이켜봤던 게 일본이 수출 규제했던 물품들이 있었거든요. 솔브레인도 일본이 수출 규제했던 물품을 좀 대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보다 더 빠졌다가 올라오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아직 추세를 좀 돌이킨 건 아니고 이 종목은 오히려 그냥 종목 교체했다가 나중에 30만 원 넘은 것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좀 좋거든요. 지금은 30만 원도 간신히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하지만은 30만 원을 한번 넘어가게 되면은 35만 원, 36만 원 뭐 빨리빨리 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너무 싸려고 할 때 가지고 있는 것보다 30만 원 넘어갔을 때 한번 보시고 지금은 매수가에서 얼마 차이 안 되니까 종목 교체하셨다가 이 종목은 좀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브레인 굉장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라리 종목을 교체하신 다음에 30만 원 돌파 후에 다시 매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788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전자 매수가 26,240원에 비중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화전자 오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5% 이상 오르면서 26,3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매수는 최근에 아니면 최근에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제 들어가신 자리가 이제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셨다고 봅니다. 네. 단기 매매를 하실 수 있는 자리 비중 30%는 사실 좀 많다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제 못 들어가실 자리도 아니고 최근에 이제 그 애플의 이제 애플14에 탑재되는 카메라 주문량이 증가해서 구미 쪽에 이제 공장을 새로 설립한다 이런 뉴스들도 좀 있었거든요. 소위 말해서 애플 관련주라도 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좋은 뉴스도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만약에 이제 매수가가 2만 원대 초반이면은 제가 이제 길게 좀 놓고 보고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매수가하고 비중이 썩 좋은 자리는 아니세요. 단기 매매할 수 있는 자리에 비중이 좀 실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준 라인을 한 5일 선으로 잡으시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양봉 나오고 있고 이 자리에서 고점을 돌파하면은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입니다.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고 현재 구간 보유 가능한 영역이다. 영역이다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매수가가 조금 안 좋은 측면은 있다. 그래서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추가 상승도 가능한 구간이니까 5일선 기준을 놓으시고 그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쭉 어디까지 가는지 확인을 해보시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295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DCM 매수가 2만 5천 원의 비중 30% 가지고 있습니다. 낙폭이 과해서 들어갔는데 오바였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지난달 14일, 15일 이틀간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오바인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금 오바했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일단은 매매 방법을 예를 들어서 낙폭 과대주라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정말 징하게 오랫동안 내려가지고 이 종목 언제 오르나 언제까지 떨어지나 하는 종목도 낙폭 과대주로 볼 수 있고, 아니 뭐 하루 만에 막 20% 30% 막 엄청 내려가지고 하락부에 막 한 번 두 번 걸리는 종목이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지라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DCM은 후자예요. 사실 DCM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를 겁니다. 저도 지금 내용을 읽어봐도 이렇게 친숙한 종목도 아니에요. 거래 오늘 5만 주 나오고 있고요. 평상시 거래를 잘 하는 종목들도 아닌데, 일단은 뭐 올라온 이유도 뭐 분명히 있겠지만 떨어졌을 때, 제가 일단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거래가 많은 음봉이 나왔으면은 이거는 뭐 스윙이나 장기로 건드릴 지금 당장 종목은 되지 못한다. 그러면 끼껏 해와야지 단기로 해야 되는데 지금 시청자님은 그걸 노린 게 맞아요. 많이 빠졌으니까 튀어 오르겠지. 그러니까 내가 공을 던졌으니까 바닥에 맞고 조금 튀어 오르겠지. 뭐 내가 던진 만큼은 아니어도 조금은 튀겠지라는 그런 이제 접근 방법으로 이제 들어온 건데 문제는 그겁니다. 내가 떨어지는 걸 보고 튀어 오르겠지고 했는데 이게 아니고 하는 순간에 다시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더 빠지네까지 가면 안 되고 더 빠지네라는 말이 끝나기 전에 나와야 됩니다. 이제 그게 낙폭 과대주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사실상 이제는 시청자님이 들어갔던 매수에 대한 그 관점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일단 뭐 매수가가 다행히 막 되게 높진 않아가지고 매수가는 회복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관점과 완전히 어긋났기 때문에 매수가 회복되는 대로 빠르게 정리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CM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까지는 회복이 가능한데 매수가 회복이 됐을 때는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17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래프톤 매수가 46만 3천 원, 비중 3%인데 추가 매수 시점과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크래프톤이 이제 한 현재가 수준이 좀 바닥권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 44만 8천 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추가 매수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이제 오늘 자리 정도가 이제 박스권 하단 정도의 자리죠. 이제 네. 만약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은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지지가 된다면이라는 전제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오늘 사시는 게 아니고 오늘에서 양봉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보시면은 이 종목이 상단단 이후에 그래도 한 44만 원 인근에서는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물론 한번 깨졌던 자리가 있지만 그 자리에서도 빠르게 들려 올리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 이 정도 구간에서는 지지가 된다라고 좀 보여줘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사지 마시고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내일 양봉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사시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 그리고 3% 비중이면은 추가적으로 매수도 가능한 비중들이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음봉 보고 추가 매수를 하자. 물론 이제 그 이번에 나온 이제 배그 이제 뉴스테이트죠. 제가 이제 평점을 봤는데 평점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네. 모바일로 배틀그라운드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네. 원래 이제 뉴스테이트 안 하고 원래 이제 오리지널 게임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평점이 좀 안 좋아서 저도 다운받으려다 말았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있지만은 충분히 인기 있는 게임이고 특히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들 움직일 때 게임주들 같이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지지가 나오고 양봉이 나온다면 매수도 가능한 추가 매수도 가능한 지점이다. 내일 양봉 나온지 확인하시고 접근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가능한데요. 양봉을 확인한 다음에 해보자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137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다음 문자 966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프렉스 매수가 7,780원에 7%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빠진 듯한데 맞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뉴프렉스 한 두 달 정도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는데 오늘 5% 이상 하락을 하면서 7,21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가 좀 높으신데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볼까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도를 하는지 보면 됩니다. 네. 이거는 사실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맞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매도를 하고 있고
시청자님께서 아마 11월 30일쯤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7,780원이면은 12월 29일, 30일 그 둘 중에 하루인데, 이제 그 뒤로 외국인한 기관이 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질문 주신 거는 맞고요. 사실 이거 질문 주신 게 아니겠죠. 외국인한 기관 이제부터 팔 거냐라는 질문 주신 거겠죠. 사실 그거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지금 주가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뉴프렉스 일단 뭐 PCB 관련주다라고 하지만은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두 가지 이슈죠. 메타버스 관련 테마도 타고요. PCB 관련 테마도 탑니다. 이 두 가지 테마 요즘 다 좋아요. PCB는 요즘에 심텍, 대덕전자, 아니면 덕선하이 메타를 중심으로 해서 인텍 플러스까지 많이 올라오고 있고, 뭐 메타버스는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잘 올라오고 있고요. 일단 뭐 두 가지 이슈를 잘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기관이든 외국인은 수급이 들어오기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추세는 상승 추세이고, 오늘 하루 떨어진다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의심을 해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아니에요. 종목은 아직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할 것은 내 매수가예요. 매수가가 그냥 이 종목이 7,900원까지 가냐, 내가 7,800원을 산 게 그게 맞는가를 의심해야 되지, 지금 오늘 5% 떨어진다고 추세가 바뀐가를 의심할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오늘 거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30만 주나 있지만, 물론 130만 주나 있지만, 평상시에 1200만 주, 1500만 주, 900만 주 이렇게 종목이 나오는데, 오늘 뭐 한 100만 주 나와서 빠진다라고 해서 이 종목의 본격적인 움직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거래량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종목을 의심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수가가 단순히 너무 높았다 이렇게 오른 종목도 조정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정 나올 때 한번 들어가 보시고, 그 다음 이 종목은 조정은 어디까지 허용이 되냐라고 하면은 21선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기준으로 21선은 6,500원입니다. 이거는 뭐 시간 지날수록 조금씩 올라가겠지만은 21선 기준으로는 추세 이탈한 것도 아니고, 뭐 거래량 잔뜩 나와가지고 하락하기 전까지는 괜찮다라는 의견까지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697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현대퓨처넷 매수가 5,020원에 비중 50%입니다. 현대퓨처넷이 거의 1년 동안 박스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0.36% 하락하면서 4,210원 박스권 하단쯤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 종목을 50%씩이나 들어갈 만큼 이제 메리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장기 이평대 정도에서는 지지를 해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검은색 라인이 한 481선인데 이 구간 정도에서는 좀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짧게 잡으셔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구간이 깨지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이 구간이 깨지는 한 4천원 정도 잡으시고, 목표가는 반등 시에 매물대가 있는 4,500원 그 구간이 두꺼운 매물대니까 단기 기술적 반등 정도 노리시고, 목표가 4,500원 손절가 4천원 잡고 대응하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상담은 이렇게 현대퓨처넷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고스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는 L로 시작하는 총 3가지 글자의 종목이고요. 주방 가구, 인테리어 관련주다라는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퀴즈 정답은 NX였습니다. 네, NX 가격 전략 들어볼까요? 일단 이제 매수가 저희 항상 시초가 잡아봅니다. 2,695원이었습니다. 시초가 대비해 조금 올라왔는데 뭐 큰 차이는 아니고요. 목표가 3,200원, 손절가 2,300원 잡아왔습니다. 보시면은 이 종목이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옆으로 누워서 박스권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장기 이평단 241선을 계속 타면서 저점에서 올려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진입하실 때 크게 이제 무리가 되는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수가 오늘 뭐 시초가에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권일 테고 지금 들어가셔도 크게 늦진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 목표가 3,200원 하시는 짧게 잡은 겁니다. 3,200원 돌파하면 3,500원까지도 가능한 구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3,200원 돌파 여부를 확인해 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NX였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또 저희 마음을 적중시킨 오늘의 히트 문자 3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 226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오답도 센스 있게 시도해 주셨네요. 에쿠스 오래 타서 폐차했어요. 정답은 NX입니다. 라는 센스 있나요? 에쿠스가 오래되긴 했죠. 네. 요즘 이제 안 나오고 제네시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아, 이제 안 나와요, 에쿠스? 그렇죠. 이제 제네시스도 통합이 됐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네. 아마 NX의 오답으로 에쿠스를 시도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센스 있어요? 왜 센스 있으시냐고. 아, 이분 문자였잖아요.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센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 확인해 볼게요. 다음 문자는 3156번님, 무서운 주식시장에서 객관적인 분석으로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승하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또 멋지고 정중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저희 방송 잘 봐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드린다는 말씀 한마디 해주실 분? 일단 저희 방송 먼저 봐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네. 다행인 건 뭐냐면은 무서운 주식시장이라는 걸 인지를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 문제 뭐 돈 넣고 돈 먹인 줄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무섭다, 그리고 어렵다라는 걸 인지하고 조심스럽게 대응하시는 전략이 중요하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시장이 좀 어려울 시장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렵다는 또 무섭다는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의미가 네. 있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올해도 또 화이팅 하셔서 홍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문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자는 7372번님, 오전은 주식이 폭락하고 있지만 오후에는 빨간불이 들어오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네요. 만난 점심 드세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 자, 1등 문자를 바로 뽑아볼게요. 저는 7372번님을 강추합니다. 자, 이분이 굉장히 개근상급으로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는 분인데 오늘 한번 저희가 뽑아드렸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3156번님의 그 문자가 네.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 또 이렇게 나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다. 개근사항 들이시다. 강추하십니까? 네, 강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수결로도 정했습니다. 7372번님 문자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자, 저희가 1등으로 뽑아드렸으니까 치킨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른 두 분에게는 커피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선물 가는데 한 4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까 좀 천천히 여유 있게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도 이렇게 상담과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급격하게 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4% 내림세, 지금 코스닥도 거의 1%에 가까운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 쪽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그래도 그 자체는 지금 매일매일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오늘도 강하고요. 개인이 받아내기엔 역부족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수에 좀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사거래 계속해서 동반 매도세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들 지수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시멘트 관련주 먼저 살펴보시죠. 업계 1위인 쌍용 C&E가 이제 2월부터 시멘트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관련 이제 후발 주자들도 다 같이 함께 올리겠죠. 이 때문에 오늘 시멘트 관련주 좋은데요. 삼표 시멘트와 아시아 시멘트 두 자릿수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관련주 살펴보시죠. CES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오늘 특히 LG전자가 그 기대감 강하게 받아갑니다. 지금 조금 낙폭 좀 키우긴 했지만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지만 1.43%의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이와 연계된 수혜주로 알려진 TPC는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LG 디스플레이 살펴보겠습니다. 연초에 LG 그룹주가 좋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관련주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투명 OLED 사업에 대한 본격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이게 또 CES에서 그대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크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3.64% 지금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이 밀리면서 상승폭을 약간은 반납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5,6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LG그룹주 내에서 LG화학의 상승세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외국인 유거래에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저가 매수세 바닥권에서 유입이 되면서 3% 이상의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